반드시 전달하고 남겨야 될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고 우리 후대들이 그 남은 자 렘넌트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을 함께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전도자를 함께 축복하며 오늘 이 찬양을 고백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여 일어나라.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운동, 여호수아 세대 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하고 후대에게 복음 각인하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참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임이 결론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 여름에 진행되어질 모든 렘넌트 훈련을 놓고 또 함께 참여하는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 원에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영원 속의 렘넌트 찬양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 마스터한테 안테로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하수구 이사치 강하여 그리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이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들로 그리고 후대를 남기는 남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 렘넌트 운동 마음에 담으며 우리 함께 구루터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으로 늘어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서는 우리 여12 전도회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예, 우리 여 12존대 제일 짱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케 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우리 여 12존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교육국에서 하나교회 교사 중심한 교사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사 집중훈련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고 또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핵심은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메인타운이 되어서 렘넌트 데이로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지속되어야 할 복음 운동을 놓고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전달되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가 생존하는 동안에 있었던 장로들도 돌아간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전달이 중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되어져야 될 복음운동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하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사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하나교회 자체 수련회와 HRC 하나 렘넌트 컴퍼니 컨퍼런스 해가지고 하나 렘넌트 대회 같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좀 기도 가운데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좀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을 놓고는 기도 제목들을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붙잡고 일단 메시지 전에 여러분이 꼭 붙잡고 매일매일 오늘부터 정식 기도 속에서 함께 좀 우리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절대 불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아니 절대 가능과
절대 불가능한 시대의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앞에 뒤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금 기도해서 인도받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리더 수련의 제목이 주제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 237나라 5천 종족에 237나라 5천 종족에 플랫폼 파수대 안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 대회 주제는 렘넌트 망대 25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망대 25 실현됨으로 렘넌트 망대 25 실현되어짐으로 이를 통해서 15가지 응답과 7미션과 7대 여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들 되도록 파수꾼 리더들이 일어나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렘넌트 망대 25가 실현됨으로 15가지 응답과 함께 7미션과 7대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서 결국은 나와 교회와 업의 파수꾼으로서 망대의 작품을 남기므로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망대의 작품을 남기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시작되도록 여기에 그대로 쓸게요.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묵상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요 다섯 가지를 놓고 여러분 정식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좀 기도에 담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 QR코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대주제와 함께 일정들 기도 제목들이 같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리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알고 좀 마음속에 늘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도록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플랫폼 파수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렘넌트 25 망대가 실현해므로 15가지 응답과 함께 7미션 7대 여정의 길을 가도록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망대 작품을 남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묵상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 개교회가
본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신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대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중확하게 인도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함께 기도를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모두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그런 리더스윤회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지금 어떤 면에서 갈수록 현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장 속에서 꼭 확인해야 될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 저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현장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영적인 현주소,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밤에 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 우리가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 서론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언약을 가진 것만 아니라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귀중한 축복이죠. 언약을 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복음의 망대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 그럼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현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요. 28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모든 현장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보입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절대적인 목표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이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은 금요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된다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는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게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둔하고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더딜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 당하고 있고 많은 갈등들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 문제 있는 것, 위기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우리는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우리는 뭐냐,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당하면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나가요.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요. 자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자그마한 갈등 속에서도, 자그마한 위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려지면은 내가 잘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열리는 거고요. 혹이나 문이 닫히면은 내가 못해서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셔서 닫히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정복하고 다시는 존재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두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최고로 알고 누리는 길이 뭐냐? 예배와,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예배가 성공되어진다 끝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확신, 현장의 현실에 부딪히면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확신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적과 함께 절대 계획들이 확신 속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한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속에서 중요한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보여지면서 확신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딱 보여지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역사들이 딱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주권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 먼저는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아담 하와를 떠나게 만드는데 뱀이 문제가 아니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약한 사단은 불신자들에게 완전 아비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단이 결국은 거짓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했는데 거짓말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죠. 그 결과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속에 모든 문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결국은 인간은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단의 문제예요. 그게 근본 문제고 그게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대로 적을게요.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 사단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단이 결국 아담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시위가를 따먹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갈수록 7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과 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답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했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문다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이미 예언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예언하셨고 이 일의 성취자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이름의 뜻조차 이야기했죠.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뭐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뭡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자로 오신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육신하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 수 있어요. 거꾸로 떨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결국은 낙심치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끝고르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여러분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삼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내게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서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보장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은 악한 사단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성전 삼고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 서면은 뭔가 모르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고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가신다는 거.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왜 우울함에 빠집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우리의 현주소예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망에서 결국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자기 목숨을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저희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어디 나오느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은 이 자체 때문에.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자체만 해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전혀 복음 모르고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어땠습니까? 처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몸조차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 받으신다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죄인인데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도 못 갚을 죄인인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 더럽고 추한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두면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주와 재앙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귀중한 축복된 존재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론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정죄 안 받고요. 남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체질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가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 모든 연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 영적 현주소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염려해요. 염려 안 해도 될 거 염려하고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했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한 군데 더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든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은 새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을 매이지 마세요. 옛날 상처에 실패했던 경험에 매이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 걸음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할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했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으면, 오늘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의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 언약을 모든 족속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했어. 그 전도에 미련하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어.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언약을 이루는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했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할 자,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내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 합치면은 결국은 이게 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는 뭐냐?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할 자,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신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아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니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본문으로 잡았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망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안에는 이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린다 복음의 망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주보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셨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어.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학문들, 모든 경험들, 배경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음을 아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 복음의 망대로 세웠습니다. 복음의 망대가 대작 아니에요.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을 전달할 자로 언약 이룰 자로 여러분이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달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축복된 확신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확신들을 갖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만큼 모든 것이 바로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만큼 모든 것,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 결국은 렘넌트 일곱 명이 받은 축복이 이것이죠. 우리 꼭 확인해야 될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현주소. 주와 여러분은 한바다 앞에 나는 복음의 망대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망대로서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515장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탄식 소리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자원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자를 부르시오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곳을 전하 생명수는 홀로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이창수 장로님 입간 예배가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봉훈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을 전달할 자로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갈급해서 생명수를 찾고 있는 이러한 땅에 우리에게 생명수는 오직 홀로 예수뿐임을 증가할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매주 금요 전도학교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께 드릴 정도로 소리 내어서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를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약 가진 자로 언약을 전달할 자로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전달하며 언약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며 정말 언약 가진 자로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언약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언약을 이루는 이 축복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기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렘넌트 데이와 교사 집중훈련과 또 교사 헌신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준비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데이와 하나 수련회와 하나 교회 수련회와 하나 렘넌트 데이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집중교로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며 그 속의 탈란트를 발견하며 복음의 망대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리더십이와 세계 렘넌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역사 가운데 절대 가능과 위기에 도전할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237하고 전동적의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 망대 25의 실현 대회로 말미암아 15가지 응답과 함께 7가지 미션과 7대 여정의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영직 세계의 사령관으로 치유하고 나와 교회와 업의 파수꾼으로 망대의 귀한 작품을 남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세계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배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